절의 고도 유배의 땅. 이제는 천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제주. 이에나 지금이나 땅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 그 경계에는 포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마을의 옛 포구에는 제주 사람들의 독특한 삶의 흔적과 파도를 이겨내는 지혜가 남아 있습니다. 바다와 무태 경계인 포구에서 제주의 어제와 오늘이 담긴 삶의 풍경을 만나봅니다. 제주에서 다시 섬으로 배를 타고 섬 여행을 떠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운진항에서 뱃길로 15분. 제주도와 국토 최남단 마라도 사이에 작은 섬 가파도가 있습니다. 가파도에는 상동과 하동 두 개의 자연마을에 각각 포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파도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상동포구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가파도가 청보리 축제 이후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청보리의 일종인 향맥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밭작물을 재배하기 힘든 가파도에서도 잘 자랍니다. 다른 지역 보리에 비해 키도 커서 1m가 훌쩍 넘게 자라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황금 물결을 만들며 넘실거립니다. 쉼과 추억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가파도를 찾아옵니다. 그냥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냥 추억 남기기 되게 좋다는 생각했어요. 섬 전체가 납작한 바둑알처럼 다 펼쳐져 있어서 전체가 다 뻥 뚫려 있고 굉장히 눈이 시원해져. 가파도는 지형이 낮아 바다와 거의 수평선을 이룹니다. 섬 전체가 산과 언덕이 없는 평지로 파도가 심하게 치면 섬이 물에 잠길 것만 같습니다. 바다는 유난히 거칠고 험하지만 그만큼 주변 어장은 풍요롭습니다. 소라, 성게, 전복, 해삼, 해조류도 풍부하고 모슬포의 일미인 자리동 산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젊은이들이 섬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없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 다 나갔죠, 밖으로. 그러다보면 이제 주강 내려서고. 현재 가파도에는 150여 명의 주민들이 바다를 삶의 터전 삼아 살아갑니다. 제주의 섬 하면 이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해녀입니다. 해녀 어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물때를 기다립니다. 가파도에 사는 사진작가 유용혜 씨. 가파도 주민이 된 지 8년 된 초보 해녀입니다. 터진 잠수복을 솜씨 좋게 누볐습니다. 야, 고기 만들었어. 아이고야, 고기 만들었구나. 아, 터진 안 구축수래요. 여기도. 저기다. 거기에 빨간 걸 넣어주. 아, 여기? 응. 게임 디자이너였던 용혜 씨는 가파도로 자주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다 해녀 할머니들의 진짜 삶이 궁금해졌고 해녀가 됐습니다. 한 손엔 카메라를, 또 한 손에는 퇴악을 들고 그녀의 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다음에 계획이 없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진가로서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글쎄요 한 지금 바다에도 한 10년 차지만 그 이 가파도 섬에 온 지는 8년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내다 보니까 또 가까이에서 어머니의 삶들을 밀착해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저의 삶도 같이 닮아간 것 같아요. 스킨스쿠버를 즐겨 했다는 용혜 씨. 물속에서만큼은 자신 있었지만 물질은 달랐습니다. 산소통 없이 숨을 참아가며 바다로 들어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저체온증에 걸려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바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의 터전이며 고난입니다. 그녀는 해녀 어머니들의 진짜 바다를 사진에 담고 싶었습니다. 지금껏 해녀를 촬영한 사진작가들은 많았지만 진짜 해녀가 된 사진작가는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일에 빠져 살던 시절, 어느 날 문득 삶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바다가 보고 싶어 제주로 떠났고, 가파도 폭우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건넵니다. 바다 저 아래선 숨도 안 쉬고 일하는데 땅에서는 무엇이든 못하겠냐고. 그 후 용혜 씨는 그 해녀 할머니 댁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해녀들이 물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제일 먼저 무트로 나온 건 용혜 씨입니다. 내딛는 발걸음이 힘겨워 보입니다. 아 오늘 물속이 좀 어둡고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많이 못 내려갔어요. 비가 땡겨가지고 이럴 때 내려가면 이제 비가 다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아침에 내려갔어요. 고마라고 두드러 몸이 안 좋은 배우기. 날도 바다가 궁금해서 바다로 나간다는 용혜 씨. 이런 부분 이제 가끔 이럴 때 있더라고요. 몸 안 좋을 때는 바다 가지 말라고 어머님들이 그러시는데 저 궁금한 거예요. 바다 궁금하고 또 왠지 나만 안 가면 섭섭하고 그래서 뭐 잠깐이라도 뭐 짧게 한 시간 짧게 두 시간이라도 잠깐씩 갔다 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오늘은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저쪽들에 와야지. 오늘 수확량이 신통치 않은 용혜 씨의 망사리를 보고 해녀 어머니가 명당을 알려줍니다. 어떤 그냥 보라고 나 소라 앉아. 나 이쪽 나가서 들어와가지고 바다 어떤가 기억 어떤가 해가지고. 왜 배우냐고. 배우냐고 자기 멋있어 배우는 거지. 어머니 가요. 먹을래? 어? 설 조금 줄게 먹을래? 아니. 않았죠. 쉽지 않고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보면서 아이 그냥 좀 이상한 애라 했죠. 와서 계속 쫓아다니고 어머니서 사진 안 찍었거든요 처음에는. 가파도에 와서 1년은 해녀 어머니들을 따라만 다녔습니다. 눈치껏 짐도 들어드리고 안부도 여쭤가며 서서히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결국 촬영을 거부하던 해녀 어머니들은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포구에서 배가 떠나고 나면 가파도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가파도 주민들도 낮 동안은 무트로 또 바다로 나가 있느라 섬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이날 용혜 씨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섬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하는 건데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가 못 봤던 것들, 그리고 지나쳤던 것들, 자기 집이 어디쯤에 있는지 관찰도 좀 하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섬 돌아보자. 용희 씨는 아이들에게 사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카메라를 들고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가파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사진 교실 시간이에요. 교실 밖에서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늘 다니는 마을길이지만 카메라 렌즈 너머로 바라보는 가파도는 색다른가 봅니다. 아이들이 카메라에 뭘 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똑같은데요.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그 지붕도 각각 다른 색깔이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뭔가 더 북적북적한 마을이 된 것 같은 느낌.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가파도의 풍경 또한 한없이 평화롭습니다. 월요뼈 맞아. 자,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이 저는 사진을 잘 찍게 하거나 그런 게 이 사진 교실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카메라를 들므로 인해서 그 프레임 안에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그 안에 담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을 한 번 더 자세히 바라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 사진은 이제 또 제가 인하에서 갖다 줄 건데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시간에 옛날에 이러했었다, 마을의 모습 이러했었다,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이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오래오래. 구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점점 거세집니다. 섬에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부한 어장을 가졌지만 거친 바다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 섬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섬의 발길이 모두 끊긴 채 적막과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다행히 섬의 포구는 태풍의 위협에서 배들을 안전하게 지켜냅니다. 태풍이 한바탕 섬을 휘갈키고 간 후에도 세찬 파도와 바람이 섬을 맴돕니다. 이때 마을 해녀들이 어디론가 걸음을 재촉합니다. 혹시 이 날씨에 물질이라도 나가려는 걸까요? 해녀들의 신경이 온통 바다로 쏠렸습니다.
회장이 상우한테 안 관다게. 이것도 놔둔 갈까 아니야. 회장이 상우한테 안 관아. 네가 해야지. 그 직접 말해. 이제 10시 됐죠. 가세기 먹고. 10시 됐죠 이제. 해녀들이 한 명, 두 명 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물질을 나갈 모양입니다. 조물조물 무언가를 열심히 주무르는데요. 이거 귀마귀. 귀에 물 안 들어가게. 이거 허여야 이제 물질 할 거. 가파도와 마라도 해역 일대는 평소에도 파도가 거세기로 유명합니다. 가파도 주위를 돌며 해녀들이 작업할 자리를 찾습니다. 김 서림을 막기 위해 쑥으로 수경을 닦고 입수 준비를 합니다. 가파도는 해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작업하는 뱃물질이 크게 성행했습니다. 뱃물질은 대부분 경력 많은 상꾼 해녀들이 맡습니다. 아, 물질이 맞대, 영 맞대. 절로 갖고 가기로 했죠. 해녀들은 입버릇처럼 말하곤 합니다. 바다가 아니면 못 산다. 아파도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 평생 가족을 위해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며 바다로 향하는 해녀들. 자식들은 장성해 부모 곁을 떠나도 자신들은 이 바다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해녀들의 쉼없는 자맥질이야말로 섬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번에는 제주의 서쪽, 아름다운 쪽빛 바다를 품은 비양도로 떠납니다. 날아온 섬이라는 뜻의 비양도.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섬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한림항에서 뱃길로 15분, 섬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그 한가운데 떠있는 아름다운 섬 비양도의 포구가 활짝 열렸습니다. 산이 나지막한 게 오락섬은 다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공기가 맑고 아주 좋습니다. 오빠야, 이렇게 앉아서 찍어야 더 이쁘게 나와. 그렇지. 잠시만, 이렇게 하트 날려주세요. 하트 날려주세요. 하트, 그렇지요. 아까 넘어간다. 네. 남은 여정 아름다워 간직하세요. 잘 가, 잘 가. 네. 여기 사무장입니다. 자, 다 됐습니까? 네, 다 된 것 같아요. 선단님, 기관장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행의 즐거움이 마지막 라이트인 것 같고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손님들도 되게 뜻깊은 아무런 것 같지 않지만 그게 되게 인상에 남아서 다시 한번 비양도를 찾아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마을 사무장인 지희 씨는 배가 도착할 때마다 포구에 나와 여행객들을 환영하고 또 배웅합니다. 배를 보내고 나면 자전거를 타고 섬을 한 바퀴 휘 돕니다. 길을 걷는 여행객들의 안내자가 되기도 하고
쓰레기도 좁습니다. 특히 밀물이 들어올 때는 바다에서 그 배에서 버리는 쓰레기, 뭐 그 관광객들도 이렇게 잠깐 버리지만 배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엄청나요. 그래도 우리 비영대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늘 화이팅해야 됩니다. 비양도의 포구는 하나. 이 포구로 여행객들은 섬으로 들어오고 섬 사람들은 바다로 나갑니다. 6월에서 8월 사이 비양도의 마을 어장은 바빠집니다. 어족자원 보호와 해녀 조업 안전사고 예방 등의 이유로 제한됐던 꽃멸치 조업이 이 기간에 한시적으로 풀리기 때문인데요. 오후 늦게 비양리 주민 차원석 씨 부부도 꽃멸치 조업에 나섰습니다. 비양도 앞바다에 자리를 잡고 그물 내릴 채비를 합니다. 허용된 조업 시간은 일몰부터 일출 전까지. 이제 그물을 들이우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을 사무장 지희 씨네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가자. 자전거 안 타고 가요? 자전거 거기 있어요. 바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코끼리 바위 앞에가 가장 많아서 지금 코끼리 바위 쪽으로 이동해서 그 바다 개도 잡고 보말도 잡고 해초로 미역이랑 뭐 톡 같은 거 채취해서 이렇게 다음날 밑반 재료 채취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내려가자. 응, 괜찮아, 괜찮아. 자, 떨어지신 거. 조심해. 비양도 바닷가에는 널린 게 반찬거리들입니다. 숨어있던 바닷개들이 지희 씨에게 딱 걸렸습니다. 바닷개, 그러니까 참개. 우리는 깅이라고 하거든요. 깅이에는 키토산이 풍부해서 고칼슘 덩어리예요.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아서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관광객들이 오시면 선착순으로 해서 이제 무한리필로 드리는 거예요. 에서 식당도 운영하는 마을 사무장 지희 씨. 솜씨 좋게 바닷게를 요리합니다. 바다 향이 가득 느껴지는 보말 죽도 비양도의 별미입니다. 다음날 새벽, 동도 트기 전에 차원석 씨 부부가 포구를 나섭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꽃멸치 수확을 마쳐야 합니다. 해녀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꽃멸치 작업은 야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아내가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물이 바닥에 걸려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행여나 그 물이 돌에라도 걸리면 당길 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밑을 잘 살펴야 합니다. 드디어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꽃멸치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주 멸치 중에서도 비양도 앞바다에서 잡히는 꽃멸치를 으뜸으로 칩니다. 6월 맑게 비양도 연안에 나타나서 8월 초순 호련히 사라지는 꽃멸치는 맛 또한 이때가 최고입니다. 밤새 꽃멸치를 잡아 폭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일반 멸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꽃멸치는 비양도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입니다. 특히 젓갈용으로 출고인 꽃멸치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저 탐은 김치용인데 영 다 해살해보라. 근데 이 꽃멸은 저 따먹으면 2년, 3년 돼도 그대로 있어. 꽃멸치의 공식 이름은 색줄멸. 제주도 사투리로 꽃멸이라고 합니다. 굵고 살이 오른 꽃멸치를 소금에 곰삭혀서 1년 내내 밥반찬으로 먹었던 것이 제주의 멸젓입니다. 밤새워 잡은 꽃멸치를 이제 팔러 갑니다. 할 때는 돈이 없어서 뵙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 엄마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돈만 벌면 살 거 사려지는 거랑 두각사를 바닥에서만 살았거든. 남 잠잘 때는 우리 부부가는 바닥에서 살았다고. 밤중에. 모두가 잠든 시간, 바다에서 고생한 부부의 땀방울이 보상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산포에서 뱃길로 15분 남짓 초록의 섬 우도를 만나러 갑니다. 5월의 우도, 포구에 해녀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작업 첫날입니다. 관 넘어가지 마세요. 관 넘어가지 마라. 어디 감수시 그래? 관 넘어가게 되면 야 난 나불 뜯어야. 그래 2시, 2시에 납니다. 2시에. 출발해라. 3시에 그러지 말라니까. 2시간 빨리 뜯어. 그래 3시에 그러지 말라니까. 2시간 남았으면 2시간 빨리 뜯어. 아이고 그럭저럭 어딜 당 보면은 좀 뭐든. 아니 2시간 빨랐다. 그냥 동장님이 영 와봅석에. 오늘 처음 물질 나온 김점순 씨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데요. 이 오늘 처음 막으는 게 뭐 해지 크냐. 근데 요만한 게 멸치봐요. 예,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땡겨와. 이거 너가 이제 가지 말고 이렇게 땡겨와. 해염도 칠 줄 모르는 해년데 오늘 처음 몸이 조문이니까 가는데 우리가 걱정스러워요. 이제 니 때문에 신경 써거나 너한테만. 아, 나 신경 쓰지 마. 언니 나 국밭에 가까운 데서. 아무튼 욕심내지 말고. 예.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가까운 데 그냥 할 거예요. 이동도 냅시다. 이동도 내. 자 이동도 냅시다. 우도 동쪽 끝자락에 있는 또 하나의 섬 비양도. 오늘의 우뭇가사리 작업 장소입니다. 첫 물질에 나선 점순 씨는 잔뜩 긴장한 듯한데요. 해마다 5월은 해녀들이 가장 바쁜 때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조류가 풍성해지는데 이때가 우뭇가사리 수확의 최적기입니다. 해녀들은 이 우뭇가사리가 녹아내리기 전에 서둘러 채취해야 합니다. 우뭇가사리는 물속에서 손바닥 크기로 자라는데 꼭 쥐면 한 줌 정도 됩니다. 지역마다 우무, 우미, 천초, 가사리 등 불리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제주에서는 자라는 곳에 따라 돌우미와 섭우미로 나누어 부릅니다. 섭우미는 깊은 바닷속 바위 위에 자라는 것으로 크기가 크며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 메어 올립니다. 돌우미는 썰물 때 물 밖으로 드러나는 바위 위에 자라는 것으로 크기가 자잘하고 보통 하군 해녀나 나이 든 해녀들의 몫입니다. 점순 씨도 자기 키보다 얕은 바다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합니다. 제주 해녀들은 마을 앞바다에 수심이 얕은 곳을 할망바당으로 정해놓습니다. 고령의 해녀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바다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심사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제주 해녀 문화가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에 마을 남자들은 우미 마종을 합니다. 트럭과 경운기를 바닷가 해녀길에 세워놓고 해녀들을 기다립니다. 아, 그냥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하셨어요? 아, 아니요, 조금 했어요. 저 잘 없는 데 가가지고 좀 멀미 나갖고 빨리 나와버렸어요. 물을 잔뜩 먹은 어르신의 망사리. 혼자 들기에는 힘에 부쳐 보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채취한 양이라고 하니 대단합니다. 어르신은 힘겹게 무트로 오릅니다. 바다에서 우뭇가사리를 네 망사리나 끌고 온 분 맞나 싶습니다. 91. 91요? 응. 아이고. 물질 힘들지 않으세요? 운동하러 왔어, 운동. 한평생 바다가 일터인 해녀들을 버티게 한 건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삶이니 하루만 안 나가도 몸이 쑤신다고 합니다. 무거운 납덩어리를 몇 개씩 달고도 넓은 바다를 허이허이 헤엄쳐 나갔던 어머니. 이 나이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온 해녀의 삶이 장수의 비결일 겁니다. 사람 손으로 하니까 그때는 젊을 때니까 다 자기 일이니까 다 해왔는데 이제는 나이 드시니까 힘들어서 이거 아니면 포크레인이나 도로가 편안 아니면 물질을 못해요. 예전에 다 지게로. 예, 짐으로 등에 지고. 예. 채취부터 나르고 말리는 것까지 우뭇가사리 작업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그만큼 고된 일입니다. 우도뿐 아니라 제주의 어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풍습의 해녀 작업이자 해녀 문화입니다. 앞서. 어디가 지금 아 이걸로 우리 생명줄이다 이거. 이거 값을 잘 나갑시다. 그렇게 보니까 막 이 해녀들이 죽음 삶을 모르게 해요. 너무나 남편으로서 잘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예,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예.
오목가사리는 바다에서 채취한 뒤 상하기 전에 빨리 말려야 합니다. 오목가사리 작업 철에는 제주도 바닷가 포구와 마을 공터, 길가에도 오목가사리들이 잔뜩 널려 있습니다. 그 자체를 먹을 수도 있지만 잘 말려서 가공 작업을 거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 건조식이면 이제 집에 가 놔뒀다거나 어떤 게 있어 이제 바득혀 할 땐 또 팔았죠. 다만 팔고 또 우리 집에서 먹지 넘으면 이것듯이 멀렸다가 찌꺼그네 또시 빨아그네 또 널곡 멀곡 널곡 반복을 하면 하얘져. 하얘지면 이제 그 이제 솥이랑 물라그네 삶으면 이제 삶아그네 식혀그네 차반지에 받쳐그네 달에 놔두면 그 저 도토리 묶어 줄대. 나 혼자 먹는 것은 얼마나 합니까? 아이고 이거 다 자식들 주려고 이거 이렇게 생색까지 그런 거죠. 경아님 도와드립니다. 가족이 뭔지 자식이 뭔지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가족을 위해 거센 바다로 나가는 해녀 어머니들의 마음은 저 바다만큼이나 깊고도 넓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5도에서 배가 있는 집에서는 정성스레 지물을 챙겨 당을 찾아가 질을 지냅니다. 이거 너무 그 땅 갈까? 그 정성이죠. 무슨 안 해달라고. 이거 뭐 내가 시집 오기 전에부터 했으니까. 제주는 18,000의 신이 있다고 할 만큼 많은 무속 신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어촌의 신당은 해신당, 개땅, 돈짓당 등으로 불립니다. 거친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던 해녀들과 어촌의 주민들은 당을 통해 생업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포구에서도 준비해온 지물을 차려놓고 조촐하게나마 지를 올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선주들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기원합니다. 배가 밖에 정박에 있어서 그 배가 직접 못하니까 여기서 하는 거고 이제 있는 배들은 직접 저 배에서 하고 그런 거예요. 안전 운항하게 해주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도와 성산포항을 운항하는 도항선에서도 제를 지냅니다.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매달 거르지 않는 일입니다.
매월 초하룻날 음력 초하룻날 그 저 뭐냐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운항을 위해서 그 나름의 정성이죠. 그 저 뭐냐 회사에서도 정성이고 운항하는 그 저 운항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저희들이 이렇게 그 종교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안전운항을 위해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이렇게 해이해질 수도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다잡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도 도항선의 키를 잡고 있는 우도 출신 강승협 선장. 운수회사 입사 17년 차로 10년째 우도와 성산포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을 맡고 있습니다. 이 우도하고 이 성산 이쪽은 제가 매일 다니고 매번 다니지만 항상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 날씨가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나쁜 날은 나쁜 날대로 매번 매 순간이 새롭고 그 계속 좀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75년 역사를 가진 우도와 성산 간 선박회사를 운영하는 임봉순 대표. 이른 아침 성산포항에 나와 첫 운항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여기 그 실어 왔으니까 우선 안전하게 잘 내려야 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기 승선 오고 차량 접대해서 이제 가는데 뭐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 정도만. 매일 아침 이렇게 아침 일찍. 그래요. 예. 그 부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대. 아버지 뒤를 이어 해운 사업을 한 지도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수고했다. 사실 그는 파산한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25세 부산과 서귀포를 잇는 여객선에서 선장 일을 했습니다. 이후 고향 우도로 돌아와 12인승의 작은 목선에서 시작해 320톤급 여객선을 운항하는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4.5톤이고 돛단비식으로 돛도 달고 엔진 소구 엔진이고 네, 언젠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21살 때 네, 군대에 가서 어가사 제대를 했는데 22살 되죠. 21살 때 군대 가서 22살 때 그 자연노를 만든 거죠. 삼나무로 만든 목선, 자연호에서 시작된 우도 청년의 꿈. 우도 사람들의 애환이 서린 바닷길을 힘차게 열어줬습니다. 4.5톤짜리지만 내가 직접 만들었던 15톤짜리인데 그렇게 한 승선에서 우도 가는 거고 지금 이 300톤 넘는 선박에 타서 여객을 수송한다는 게 적재지감입니다. 평생 고향 우도를 지키며 살아온 임봉순 대표. 세월이 흐르며 포구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은 건 늘 푸른 저 바다입니다.
바다를 보며 청년은 꿈을 키웠고 바다는 그의 삶이 됐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바다는 정직했고 저 자신은 어떤 그런 꿈을 생각을 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이 항로를 쳐다보면서 본인 생각은 감회가 깊죠. 네. 포구란 내 인생이 정신적인 수련장이고 내 삶이 일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갇혀 있지만 언제나 트여 있는 곳, 가고 싶지만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그곳 섬. 섬은 세상을 향해 포구를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